나 배우 도치 씨 변호사 윤설 변호사입니다. 반가워요 도치 씨. 우리 구면이죠? 아 왠지 안면이 있단 말이야. 왜 자꾸 익숙한 느낌이냐고. 아 급해요. 급해. 뭐? 부글부글 근맥이라도 쏟아질 것 같아서. 근데 어디 가길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힘을 빡 줬대요? 윤설 변호사한테 빚진 거 갚으러 간다. 은혜 갚는 도치 됐냐? 변호사님 만나는데 왜 그렇게 멋부린 거야? 혹시 사심 있는 거 아니야? 더 이상 안 돼요. 비켜요. 비켜. 에이구. 아니 형수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지나는 길에 들렸어요. 물어볼 것도 좀 있고. 지난번에 도련님 위기 왔을 때 도와준 변호사가 있다고요? 네? 아 예. 그 변호사 어때요? 공명심이 많아서 드러내길 좋아한다거나. 아유 완전 반대죠. 임무겁고 일처리 깔끔하고. 근데 왜요? 그 변호사 연락처 좀 알려줘요. 도련님 일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해줬는데 형수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인사라도 해야죠. 안 그래도 지금 만나려고 하던 참인데. 지금요? 잘 됐네요. 나도 같이 가서 만나요. 같이요? 괜찮겠어요? 우리 가족관계 알려줘도? 입 무겁다면서요. 그래요. 그럼 같이 가요, 형수님. 룸은 없나요? 조용한 곳이 필요한데. 이쪽으로. 위치가 좀 그런데 다른 룸은 없나요?